오전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고난주간에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무릎 꿇고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정결케 하시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복을 내려주옵소서. 이번 4월 총선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택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의와 정의로 이끌어가게 하시고 분열과 갈등이 없는 사회, 정치 안정과 화합으로 하나 되어 복음으로 통일의 시대를 열어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에 전쟁과 기근이 사라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의 부흥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강한 성령의 바람이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시고 올해 목표로 하는 5만 명 영원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당회장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선봉에 서게 하시고 희망의 70년을 향하는 영광의 사역이 더 크게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당회로부터 유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들을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교회학교와 청장년 부흥에 우리 모두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당회장 목사님, 말씀에 기름 부어주셔서 절망과 고통 중에 있는 심령들에게 꿈과 희망이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영육간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바라보게 하시고 가져온 문제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돕는 남녀 성교회와 찬양대와 모든 성길들에게도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화상으로 예배드리는 초소마다 은혜와 위로가 넘칠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